친구들한테도 아, 코로나가 사람 죽이는 것 같다. 이렇게 부담을 해고가 돼도 그냥 제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자신의 이야기를 아낌없이 들려줬던 민심 듣기가 만난 117명. 그걸 관리감독해야 될 공무원들은요. 단 한 번이라도 현장 한번 점검 나가본 적 있나요? 없습니다. 일터에서 숨진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. 아유, 어떻게 지내고 아유, 있을까요? 잘 지내셨어요. 아유, 그러면... 택배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고 김원종 씨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봤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한 10달 만에 뵙는데 아버님 살이 더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하고요. 그냥 보험원이 있어 이제. 저 사진도 막상 또 뛰려고 하는 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아들이 쓰던 방, 아들의 옷도, 신발도 그대로입니다. 아이고 속 터져라.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. 집에 오면 그냥 천근만근인데 나가면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택배 좀 정부에서도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. 지난 겨울 만났던 의료진. 그때보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. 지난주만 해도 월화수목금토일 또 이번 주 월화수목금까지 근무를 하고 엄마 역할을 많이 못하고 있죠. 작은 아이가 편지를 써주면서 이렇게 별 모양 같은 이렇게 배지 약간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를 하나 주더라고요. 저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래요. 근데 저 완전 진짜 감동받았죠. 의료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뭘까요, 지금? 중증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. 인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, 현재. 2, 3년 차 스태프들이, 그만둔 스태프들이 저연차들이 되게 많아요.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장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워요. 코로나19 경구 치료약이 정말 완전 효과적 부작용 미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독감약 드신 것처럼 타미플루처럼 그렇게 효과가 좋아서 진짜 증상이 완화되는 거.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짙어진 우리 사회의 그림자도 짚어봤었죠. 세무상가 저 거리 박스 집을 줘놓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. 다시 찾아간 노숙인을 돕는 단체.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거리에서 좀 소외받는 거리에 계신 분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밥하고 또 뭐 라면 같은 거, 핫팩도 준비해서 총 140인분이.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거리에 계신 분들이 좀 뭘 가장 힘들어 하시나요? 지원받았던 곳이 가면은 폐쇄되어 있으면 끼니를 해결할 곳이 없어지니까 더 힘들어졌다라고 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든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코로나로 멈추고 미뤄져야 했던 공연들. 지난 2월에 만났던 공연 제작자를 다시 만났습니다. 1년 만에 뵈어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바쁘게는 살았어요. 사실은 코로나여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들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관객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뭔가 현장감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올 한 해 돌아보면 공연계는 좀 어땠다 이런 게 좀 표현이 가능하실까요? 사실 어땠다보다는 언제 2년이 지나갔지? 이런 느낌이어서 방에서 넷플릭스 보고 쇼폰 보고 유튜브 보는 거 익숙해 있다가 다시 여기로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까? 이게 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지 않나? 다 같이 앉아서 마스크 벗고 공연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.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과제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대학교 다니고 싶어. 6.25에서 우리가 막아서 싸워서 그 이겼듯이 튼튼한 나라.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.